피아노과 피아노 콩쿠르 정말 예상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제 2024년에 처음 개최된 콩쿠르지만 분명히 어쩌면 나중에 콩쿠르가 발전하지 않을까. 저희 포화 피아노 연구회는 사실 또 음악을 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고 음악을 안 하신 이제 아마추어 음악인 분들에게 또 오히려 더 잘 알려져 있는 연구회 같아요. 이제 그런 아마추어 음악인 분들을 위한 활동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 포화 피아노 연구회 소속 단체인 아마포화가 또 저희 연구회의 큰 자랑인데요. 네. 아마추어 클래식 음악 연주자 분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지속적인 연주 활동을 위해서 창단되었고요. 고립된, 홀로 고립된 연주 생활에서 벗어나서 함께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의 힘을 실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아마포화를 들어가기 위한 자격이나 그런 요건들이 있을까요? 아마포화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에서 개최하는 클래식 음악인을 위한 뮤직 콩쿠르에 참가하시면 입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 자격이 주어지고요. 매년 개최하는 콩쿠르 끝나고 나면 기간, 접수 기간 내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마포화에서 하는 정규 연주회들을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들어보면 정말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수준도 매우 높고 저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정규 연주회는 또 갑자기 그때 생각을 하니까 감정이 더 높아져요. 네. 그러면 올해도 아마추어 콩쿠르 열리나요? 네, 올해 7월 6일 네. 네, 다음 달에 개최 예정이고요. 지금 활발하게 접수 진행 중입니다. 피아노뿐만 아니라 현악, 실내악 부분도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또 올해부터 특별히 관악 부분이 관악 부분 네, 신설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마포아에 가입하시게 되면 또 관연을 하시는 분들께서 또 실내와 공연도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그 콩쿠르 자체 행사도 있지만 그 후에도 참가 자격이 주어지면서 아마포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어떤 음악적인 활동에 목말리셨던 이제 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아마추어를 위한 콩쿠르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오디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 피아노를 전공하셨지만 현재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마음속에 음악 연주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실 있는 분들을 위한 오디션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오디션은 작년까지 응답하라 피아니스트라는 이름으로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입상하신 9분의 분들이 조인트 리사이틀과 갈라 콘서트 무대에 오르시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었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아마추어 콩쿠르가 함께 통합해서 다른 부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그 아마추어 콩쿠르나 응답하라 오디션은 따로가 아니고 아마추어 콩쿠르로 통합이 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응답적으로 네. 된 거죠? 맞습니다. 클래식 음악인을 위한 뮤직 콩쿠르 네, 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부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정말 호화 피아노 연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살아있는 역사죠. 호화의 피아노 연구회를 알고 싶으면 박선아 홍보팀장님 선생님 모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4년에 주말 7월에는 이제 아마추어 그리고 이제 응답하라 그런 오디션 있고 8월에는 전공생을 위한 이제 포화 피아노 콩쿠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7월 8월에 있을 행사 말고도 또 다른 특별한 또 그런 기획 연주회 같은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잡채네요. 마스터 클래스의 연주, 그리고 또 다양한 또 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참 이게 국악 피아노 연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알고 싶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저는 오늘 메시안 프렐리드 네. 1번과 4번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 메시안의 프렐리드 도대체 어떤 곡인가요? 네. 메시안 프렐리드는 메시안의 대학 시절 파리 음악원에 재학할 때 작곡했던 8개의 프렐리드가 모여진 네. 작품집입니다. 굉장히 초기 작품이죠. 네. 제가 이 프렐리드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메시안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 네, 맞아요. 새소리? 네. 또 종교적인?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 곡 전반에 잘 드러나고 있어서 마치 메시안 음악 세계의 프롤로그를 보는 듯한 네, 느낌을 주는 네, 작품집입니다. 일단 메시안 또 저희 포합 피아노 연구의 홍보 팀장으로 또 계신 박선아 선생님께서 또 저희 다들과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인사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5년 동안 꾸준히 연출 무대 또 음악 사업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께서 저희 연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또 함께 해주신 시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시간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대결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